안녕하세요. VIP 영어회 훈련학원 원장 서윤입니다. 오늘은 좀 간단하게 VIP 영어회 훈련학원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좀 간단하게 영상을 한번 남겨보려고 합니다. 저는 VIP 영어회 훈련학원 파운더, 그러니까 이거를 개발하고 또 이거를 운영하는 사람이죠. 서효원 원장이고요. 저는 뉴질랜드에서 초등학교 아닙니다. 중고대를 나왔고 한국에서 한동국제 로스쿨을 나와서 JD를 받았고 또 미국 리젠 로스쿨에서 LLM 석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VIP 영어회 훈련학원 책을 개발했고요. 이 책은 장작 25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임상을 통해서 개발된 책입니다. 일반 이제 뭐 연구자분들이 만들고 학자분들이 만든 미국에서 온 책들이 많이 있지만 저희 책은 직접 학생들을 가리키면서 필요했던 부분들을 저희가 알게 됐고 또그 부분들이 수정이 되고 또 개발이 되면서 25년이란 시간, 지금 또한 사용되고 있는 임상을 다 거친 아주 과학적인 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VIP 영어회화 훈련학원의 교육 목표는 영어 회화와 영어 내신을 동시에 해결해 드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게 동시에 가야 되는데, 지금 기존의 학부모님들이나, 물론 이제 지금은 회화가 중요하다, 이렇게는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VIP 영어회 훈련학원에서는 이것을 철저하게 동시에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회화 훈련 따로, 영어 내신 훈련 따로, 이렇게 저희가 설정을 해서 알려드리고 있고요. 영어 내신에는 아시는 것처럼 문법, 독해, 단어, 수능 대비, 또 내신 대비, 수행 평가까지 저희가 완벽하게 시켜주고 있습니다. 회화는 원서물을 읽는다고 해서 단어를 많이 외운다고 해서 문법을 공부한다고 해서 터지는 게 아닌 거는 부모님들이 다 아시고 계시죠? 회화는 VIP가 개발한 언어 나이 성장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VIP 영어의 훈련하고는 문법을 하나요? 당연히 해야 합니다. 이게 영어가 제2 외국어이기 때문에 규칙을 모른다면 영어 회화를 정확하게 하기가 좀 힘들고요. 그 다음에 규칙을 알아야 이게 왜인지, 내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인지를 알아야 이게 막막하게 모국어처럼 터질 거라는 생각은 하면 안 됩니다. 모국어는 우리가 지금 잠자는 시간 빼고 모든 시간을 한국말에 투자하고 있고, 학교 가서도 공부를 하고 있고, 미디어도 한국말을 보고 있고, 모든 게 한국말로 사용됨으로 인해서 그 규칙, 말의 규칙이자 문법이잖아요. 말의 규칙을 우리가 그렇게 터득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지만 영어는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거든요. 단시간 안에 영어를 깨우쳐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알려주어야 된다는 거죠. 모국어가 아니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영어 회화 훈련학원에서는 영어 회화를 하게 되면 에세이를 할수 있어요. 영어 회화, 에세이. 이두 개를 하게 되면 운전을 규칙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이제 운전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어 회화, 에세이를 가르쳐주고 동시에 문법을 가르쳐줍니다. 이게 순서예요. 문법을 가르쳐주면 아이들이 문법을 회화에서 느끼는 거죠. 그냥 무조건 형용사야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라 아, 프리티를 형용사로라고 했지? 아, 여기는 왜 이즈가 들어가고? 여기는 왜 더즈가 들어가지? 아, 왜 히는 라이스지? 이걸 알게 된다는 거. 아이들이 문법을 굉장히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독해. 원어민 수업을 굉장히 선호하시는데 좋습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읽는다고 해서 문법이 알아지거나 그 독해가 해석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한국 아이들 입장에서는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문법을 알고 독해를 하는 것과 문법을 모르고 독해를 하는 것은 굉장히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을 하고 또 독해를 해주면 독해 안에 있는 문법을 또 아이들이 파악을 하게 되고 설명을 선생님들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독해를 해석해 보는 거죠. 한국말, 영어를 한국말로. 이네 가지 구조를 가지게 되면, 근데, 아, 여기서 제가 또 짚고 넘어갈 거는 회화는요, 특이하게 영어를 한국말로 만드는 구조가 아닙니다. 한국말을 영어로 만들어내는 구조죠. 예를 들어서,
너는 점심으로 뭐 먹고 싶니? 라고 말을 했을 때는 금방 영어로 말을 못 하는데요. What do you want to eat for lunch? 라는 말을 주면 바로 해석을 하거든요.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많은 한국말을 영어로 만들어 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익숙해졌을 때는 나중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해도 영어는 영어, 한국말은 한국말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회화는 한국말을 영어로 만드는 단계가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말한 걸 에세이로 쓰게 되는 거죠. 이거 다 암기가 아닙니다. 암기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문법을 배우면 문법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제 암기가 아니고요. 독해 안에서 또 문법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이네 가지 이해력을 깨우쳐주면 이 단어 수력이 굉장히 빨라져요. 근데 한국은 지금 단어를 1순위로 봅니다. 무조건 단어, 무조건 단어. 어머님, 아버님도 단어 많이 외워보셨지만 단어가 그렇게 외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점점 책이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말을 하나도 못해요. 말을 못한다는 거는 지금 이 언어를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막막한 거예요. 이게 바다인지 강인지 시냇물인지 몰라요. 그냥 물이에요, 물.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공부는 굉장히 힘든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한테 회화, 에세이, 문법, 독해를 알려주면 단어 습득력이 빨라지는데 단어를 먼저 주게 되면 이 능력이 없이 단어를 먼저 주게 되면 단어가 지옥이고 단어를 외워도 까먹습니다. VIP 아이들 단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VIP 영어 회화 프로그램은 도대체 무엇이 다릅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면 회화 프로그램이 다른 거죠. 저희가 내신은 다 똑같습니다. 문법, 독해, 단어, 수능, 뭐 내신 평가, 뭐 수능 수행 평가 다 똑같은데요. 회화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어 나이 성장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원서문을 읽고 영자 신문을 혹시라도 뭐다 줄줄 읽지 않는 건전100% 압니다. 줄줄 읽는다는 게 눈으로 한국말 뜻이 읽지 못하죠. 단어로 그냥 지금 게싱하는 수준이신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원서문을 읽어도 그에 따른 그거에 준수하는 영어 회화는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학습 나이가 언어 나이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언어 나이가 존재합니다. 외국에 가시면 말을 애기같이 말씀하시죠? 그 과정을 간단하게 얘기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는 공부만 했지 그 과정을 겪지 않아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 지옥을 선물해 주지 말으셨으면 합니다. 빨리 언어 나이 훈련을 지금 받으시면 그 언어 나이 갭을 빨리 줄일 수가 있고 또 학습도 더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회화는 언어 나이 수준에 맞춰서 학습은 내신에 맞춰서. 그래서 4번 정리를 하자면 VIP 영어 회화 훈련 학원은 영어 회화는 언어 나이로, 학습은 내신으로. 그래서 대학을 갔을 때, 물론 내신도 중요하고, 내신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화를 뚫었는데, 이게요, 회화를 어렸을 때부터 언어 나이로, 시간이 저희 학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은, 어머님들 얘기하시는 게, 우리 아이가 회화를 잘하고 싶어요. 근데 일주일에 두세 번만 학원에 가요. 그리고 거기에 회화와 문법이 정확하게 나눠져 있지 않아요. 그냥 독해하면서 회화를 한다.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지만 언어는 분명히 학습 수준보다 낮을 거거든요. 내가 어려운 책을 읽는다 그래서 언어가 터지는 게 아니다. 지금 많이 읽고 계시잖아요. 근데 언어 터지셨습니까? 외국 나가서 이거 저 27번 버스 타려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그 다음에 우유를 사는데 어떤 우유가 맛있나요? 이거 말못 하시잖아요. 제 말은 학습은 학습대로 가지만 언어는 빨리 언어 나이 성장을 지금 어렸을 때 성인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성인이나 대학생들은 외국 나가면 말할 대상이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외국 나간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대상이 없지 않습니까? VIP는 당연코 혁신입니다. 왜? 언어를 외국에 나가지 않고도 내 언어 나이를 성장시킬 수 있다. 이거 들어보지 않으셨잖아요. 기억하세요. 언어는
무조건 지금 자녀의 언어 나이가 어딘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원서가 언어가 아닙니다. 따로따로 배우셔야 돼요.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를 꼭 인지하시고, 이렇게라도 지금 빨리 메꿔주시면, 시간이 많이 들어가지만, 아이들이 언어를 깨우치는 그 순간, 고등학교 때 공부가 훨씬 수월해진다는 거. 그 어려운 원서를 언제까지 외우겠습니까? 원서를 외우는 아이들과, 그거에 감을 갖고 그걸 해석할 수 있는 아이들의 결과와 속력은 굉장히 다르다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다른 스토리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